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예, 오늘은 6월의 첫날이네요. 네,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요. 생각보다는 6월인데도 그렇게 덥진 않네요. 지금 한 12시 가까이 돼가는데, 온도가 26.8도, 습도는 40%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은 뭐 습도가 50% 이상만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어제 저는 또 이렇게 저녁 때 비가 오길래 일부 아이들은 비를 좀 맞춰줬어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중순 이후가 문제예요. 지금은 아직은 좀 바람도 살살 불고 집안의 온도도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여름에도 뭐 그렇게 여름 그 자유기 키우는 거를 많이들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주의해 주시고 하면 이 아이들 아주 예쁘게 자라 줄 겁니다. 봄 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색도 예쁘게 물들었고 또 물도 저희가 주고 싶을 만큼 1-2주에 한 번씩 줘도 물른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도 조심해야 되고 햇빛도 조심해야 되고 습도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지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것은 살충제를 일단 뿌려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제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해충 벌레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거든요.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여러 가지 특히 깍지벌레 하얀 깍지벌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습도가 많고 하면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충제는 미리 좀 뿌려주셔야 돼요. 살충제를 미리 한번 뿌려주시고 저녁 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좀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살충제는 녹각지나 녹각, 녹진 뭐 이런 거 살충제 이런 거 이제 친환경 살충제로 뿌려주시면 아이들한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요 아이들이 또 잿빛 곰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탄저병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제도 필히 뿌려주셔야 돼요. 특히 요 탄저병이 잘 생기는 아이들은 이렇게 잎이 좀 넓은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백봉이나 비치후리대 이런 잎이 넓은 아이들 사이에서 잿빛 곰팡이나 이런 거 흑매와 이런 것들은 아주 그 탄저병, 잿빛 곰팡이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요. 잎이 넓은 아이들한테. 그래서 살균제는 필히 좀 살충제 뿌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한 번 뿌려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아이들한테는 물주기예요. 물주기. 여름에는 뭐 어떤 분은 6월, 7월, 8월 뭐 내내 물을 뭐 아예 굶기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어떻게 다육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은 여름에는 습도가 많을 때는 특히 장마철에는 그때는 물을 거의 줄여주셔도 돼요. 거의 이제 화분 속에 물이 안 남아 있는 게 좋은 것이 이제 습기가 많을 때는 요 아이들이 물음병이 와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마철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 아이들도 물을 줘야 됩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좀 물을 주시되 한 3주나 한 달 간격으로 주시되 좀 이제 제가 지금 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절대로 영양제는 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는 이 아이들이 더 물러서 갈 수가 있어요. 영양제를 함께 주시지 마시고 그냥 생물을 조금씩 주세요. 여기 잎에 닿지 않도록 잎에 닿으면은 아이들이 또 잎에서 물음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거는 제가 페트병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조금씩 나와요, 물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이거보다 좀 조그만 걸로 주셔도 됩니다. 물이 안 닦게 주셔야 돼요, 조그만 걸로. 목을 축일 만큼 위에다 살살살 한 30%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는 거의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7월, 8월에는.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이 쭈글거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쭈글거리고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물도 주고 비도 마치고 해갖고 거의 단단한데 이 아이들이 이제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좀 한 중간잎, 아랫잎부터 중간잎까지 쭈글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물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7, 8월에도 한 30% 주시고 흙 속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웬만큼 축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뭐 선풍기 등이라 아니면 옥상 같은 데서는 자연바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봄에 많이 성장을 해서 아주 최상으로 예쁠 때입니다. 이 아이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달구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햇볕에 이렇게 이제 또 30도 이상이 됐을 때 한 35도 이상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옥상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제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옥상 온도나 집안 온도나 집안 온도도 한 26도 정도 되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햇빛이 한 2시, 4시로 갈수록 막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햇빛도 조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절대로 여름에는 영양제를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생물로 약간 목을 축일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또 한여름에는요, 저명간수는 좀 피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 중에서도 막 잎이 막 쭈글거리고 뭐 입마른 현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저명간수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명간수로 해주시고도 반드시 이 아이들이 화분 속에 흙이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참 그 물주기 세 번째 이제 물주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맞춰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상태를 보면 물른 경우가 있어요. 그 물렀을 때는요 반드시 화분 속에 흙에서 다 털어내서 뿌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뿌리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 뿌리가 물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잘라내서 다시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뿌리를 선풍기 등으로 다 말려갖고 다시 한번 심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음병이 왔을 경우는 거의 뿌리가 상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요거 이제 제가 6월에 작년에 요거 이제 샐러드볼 철화였었는데요.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6월 중순경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게 딱 하나가 샐러드볼 철화가 이제 물음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밑에 여기 줄기부터 막 이렇게 좀 애들이 뭔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봤더니 뿌리부터 여기 줄기 부분까지 다 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라내 가지고 제가 요거 조금씩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음병이 왔다고 해서 다 버리지 마시고 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심어주시면 다시 이렇게 예쁘게 납니다. 예, 물도 들고 해가지고 아주 막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예, 아이들이 조그맣지만 아주 예쁘게 변했어요. 예, 이렇게 물음병 왔을 때는요 그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나 병충해로 인해서 힘들어 할 경우에는 그것도 반드시 예, 뿌리와 흙을 다 털어낸 후 다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갈이를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물로 다 씻어내야 돼요. 그 다육이 자체도 물로 다 씻어내시고 그걸로 이제 살충제 등 이런 거를 다 뿌려주시고 새 흙으로 다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고 나서도 요 아이들이 깍지벌레가 이렇게 저기 물로 씻어도 좀 남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살충제를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데스 있으면 분갈이를 해주셔도 되는데, 데스 있으면 너무 급하지 않으시면요, 분갈이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한여름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차라리 이제 플라스틱 분, 풀분에 그냥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제 좀 풀분이 미워가지고 그거를 빨리 분갈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6월, 7월, 8월 다 지나고 한 9월 중순경 지나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영양제는요, 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을 잘 아시면 되고, 특히 또 물 주실 때는요, 밤중 해가 진 후나 아니면 오전 10시 이전까지 주셔야 돼요. 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10시 이후에 막 햇볕이 났을 때 물을 주셔가지고, 이게 뿌리에 물이 닿았을 때, 햇볕을 받았을 경우, 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이 뿌리에 무리가 가서, 물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예쁘게 잘 날라면 영양제도 주지 마시고 분갈이도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이제 온도계를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한 7, 8천 원이면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계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온도 체크를 해 주셔서 너무 뜨겁거나 막 35도 이상, 30도 이상이 났을 때는 이 옥상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옥탑방 안으로 들이거나 뭐 거실 안으로 들여가지고 잠시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피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봄에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여름에 가면은 너무 속상하니까 여름에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잘 났다가도 이 여름하고 가을 사이 있잖아요. 그때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은 주의를 유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다육이를 이제 앞으로는 조금 들이시는 거는 상가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이신 다육이를 잘 관리하는 시기이니까요. 잘 관리,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을 이 이쁜 상태에서 미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잘 관리해서 봄에 예쁘게 자란 아이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더욱더 예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요 앞전에 말씀드린 그 관리 방법을 잘 주의해서 하시면 절대로 무르거나, 네, 병충해가 오거나 아니면 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서 가거나 물러서 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개라도 가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잘 키우시면,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잘 키우시면 잘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날 되세요.